자, 오늘 같은 날 모자 딱 대고 별풍 한번 싹 쓸어야 하는 센스가 있어야지. 2,000명한테 쫙 한번 땡겨야죠. 한번 물어봐야죠. 제가 한번 술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시간 더 주고. 앞으로 뭐, 우리 뭐, 그런 거죠, 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시집 이런 건 아니고. 예, 당분간, 본인은 좀 당구 좀 치고 싶다고. 뭐 이런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별주 제가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소주를 먹으면서 즐겨보겠습니다. 원래 술 스피드가 빠른 편인데 제가 엄청 빠른 편인데 쪼갱도 뭐 느리진 않아요. 오늘은 느리고 근데 쪼갱이 술 먹으면서 울것 같아. 그게 좀 싫어. 전 여자가 우는 게 싫거든요. 술 먹으면서. 그래서 여자를 안 보는 것도 있는데 쪼갱이 술을 먹으면 운다는 제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27점보다는 약하죠 클리어는. 아 죄송합니다. 적습수강 확대해야 되냐. 27점 센 27점은 아니에요 레어형이.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 이거는 EQ는 대달로입니다, 대달로. 뭐 레어 형도 오늘은 술 한잔 먹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레어 형술 먹는 거를 두 잔인가 세잔 먹는 거 봤어요, 소주. 아니, 두 잔인가 세잔 먹는 거 봤어요, 저. 아오님, 들어가세요. 아, 에비 1번이요? 아오님? 2부? 와, 자,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에비는 없어요. 없고, 방송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엔트리가 다 나와가지고, 대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희 못 나옵니다 할때 바로 방송에서 때려가지고 카톡 제일 그 멘트 한 다음에 바로 먼저 오는 사무사를 뽑을게요. 그 가급적 클레어님이 칠때 농담 따먹기를 합시다. 쪼갱 칠 때는 공좀 보고 클레어 쪼다 클레어가 칠 때는 저희가 굳이 공을 보지 말고 농담을 합시다. 우리끼리 노는 걸로. 볼 공이 없어. 클리어님 직업이 뭐냐고요? 별로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안 물어봤어요, 저는. 직업이 뭐냐고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직업.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착하게 살으라고 했지. 겐조 옷이 비싸요? 소리가 틀려요, 니꾸는. 쪼갱 방송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합니다. 4분 한 자리가 남았을 거야, 한 자리. 근데 보이드 18, 딱 18점이지. 한 자리 남았어.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남은 것 같은데. 카톡에 일단. 아, 350 한다고? 그럼 짝퉁이지 뭐. 그러면 짝퉁이지. 포르쉐님 뭐 물어봐. 짝퉁.
그럼 짝퉁이야. 시청돼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공지사항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부가 17점을 놓고 치는 게 아니라 본인 점수의 70% 14.56이다. 그럼 반올림해서 15점. 14.4다. 반내림 해가지고 14점 이렇게 놓고 치는 거예요. 같은 부스끼리. 아, 일은 해요. 12월 30일. 12월 30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 킥비 없어? 줄게. 멘트를 좀. 너무 세잖아, 멘트가. 뭔 임신 얘기가 나와, 여기서. 쪽에 20점 되죠, 여러분. 양준영님 말대로 한 맥큐 돌렸다고 수지 판단하지 마세요. 한 4시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이, 자체가 다 군대 갔다 올 사이즈잖아, 여러분들. 예? 쪼갱님 없으면 이 대신 잇몸으로 방송을 진행할게요. 걱정 두지 마십시오. 방송했어요. 쪼갱이 들어와서. 정우선님, 쪼갱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왜 그만두는지 분명히 방송했으니까 내일 보세요. 녹방을. 뭐 킹클레 뭐 3kg 먹는 거 쉽지 뭐 이거. 소주 한 잔에 킹크랩 한 마리. 소주 한 잔에 킹크랩 한 마리 이렇게 먹을게요 오늘. 아유 여러분, 쪼갱이. 아, 적어놔야겠다. 목 아프다. 목 아프다. 왜냐? 내일부터 못 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보니까 쪼갱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죠.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닭발 뒤에 사는 가능하죠? 또 쪼갱이 찾기. 야, 클리어님이 공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네. 클리어님이 공이 많이 좋아지긴 했네, 여러분. 레어형이 공이 많이 좋아졌네. 자. 농담인데, 푸드득이 농담인데 멘트가 쎄. 한 번 더 하면 오늘 못 보게 할 거야, 방송. 푸드득 너 오늘 한 번 더 하면 방송 못 보게 할 거야. 너 술 먹었니? 멘트 좀만 낮춰. 높아, 수위가. 어? 술 먹으면 자. 이놈 시키야.
좀 더 지켜보죠, 여러분들. 연애도 많이 알죠? 연애도 많이 알아. 왜 그래? 에이, 왜 그러십니까? 연애 33살에 다 졸업했지. 참나, 진짜. 여러분들, 연애하면 두께입니다, 한두께. 걸리는 게 많아, 19금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방송에서. 몇 게임 기준? 그래도 한 50게임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두 게임 정도로만. 자,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에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에버를 잘못 생각하게 뭐냐면 하루에 한 게임에서 두 게임. 이걸 가지고 한 달 한 60게임 매일 친다고 전제하에 이거를 가지고 에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놈의 것은 하루에 7게임을 가지고 에버를 측정하니 7게임을 하루에 다 잘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루에 한 게임에서 두 게임만 이게 에버예요, 여러분. 예? 또빠이가 1등하면 화장품 쏜다는데 화장품 안 쏜다는 거지 뭐. 또빠가 너는 1등 할 수가 없어. 너는 절대 1등 할 사이즈가 아니야. 너는 레어형. 그리고 퇴학당한 사람도 있잖아, 몇 명. 누가 있어, 퇴학당한 사람. 또빠기, 레어형, 뭐, 돼지훈, 어? 빵타기, 뭐, 이런 쪽하고 쳐야 잘해, 이겼다. 못 이겨, 너는, 진짜로. 아, 죽세형이 많이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야. 촤 많이 좋아졌네. 자신감이 회복했네. 야, 10가가 걱정하지 마. 다 끝나고 말할 거야. 밥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청부할 거야. 어? 오늘 무조건 걸렸어, 레이더망에. 여러분, 오늘 두께 레이더망에 무조건 걸렸습니다. 예? 빠져나가지 못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마지막에 형이 한번 쏴요. 딱 멘트 했어. 근데 노를 했어. 그때 쪼갱이 다시 한번 멘트 하는 거야. 오빠 오늘 하루 쏴요. 그때도 노했다. 앞으로 우리 방송 못 봐. 클레어는 강태야 맨날 나한테. 무조건 걸려. 무조건 레이더만이 걸렸어 오늘. 방송 중에는 하우스키 친 적 없어요. 방송 중에는 그냥 다른 구장 가서 하우스키 친 적은 있어요. 제가 큐를 안 가져와가지고. 에이, 어떻게 다시 칩니까 이거를. 아이, 제가 치면 이기긴 하는데, 뭐, 쪼갱, 이제 회식하러 가야죠, 쪼갱이. 2시인데 벌써.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몇 이닝이야? 24이닝. 아, 그래봤자 24이닝이네. 그래봤자 24이닝. 무슨 말이죠? 제트비님 멘트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야, 오늘 웬일로 에버를 일을 치고 있어. 제이비님, 아, 제트비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장문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해. 이게 언어가 딸려가지고, 아, 방송을 잘하라고? 아, 그 말이었어요?
아. 방송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말이었으면 저는 바로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아이고, 영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비공공 라이더님 후원 만원 땡큐 쌉싸비우스. 자, 또 가죠. 돗대에서 놀고 있네. 아, 넌 이해해서 자동화? 나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어? 나도 아까 글 읽으면서 이해했어. 예, 알겠습니다. 제트비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예능을 하고 싶어요. 공설명 말고 당구가 아닌 소통방송을 할 겁니다, 저는. 알겠죠? 오늘은 소통방송. 또빠가 봐주지 좀 말아라, 좀. 응? 봐주지 좀 마, 나 좀. 이걸 잡으면, 초코님, 이걸 어떻게 잡아요? 아, 물론 잡으면 대박이지. 이거 잡으면은 클레어님은 당구 접어야 돼요. 예, 아마도 방송 종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쪼갱이랑 고별전이니까 나가서 소주 한잔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27장 갔네. 아이고, 또빠가 한번 봐줘. 잘못했어, 또빠가. 12월 12일 날 봐줘. 나도 의식하지, 가끔은 카메라를. 맨날 의식 안할 수는 없지. 에이씨. 내가 말했잖아요. 못생기진 않았다고. 보통은 된다니까, 보통. 못생겼다는 말 하지 마. 아니면 그래. 못생겼는데, 당달만 잘생겼다.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 근데 그냥 훅! 못생겼다는 멘트 하지 마세요. 잘 쳤네. 자. 잘 쳤네. 잘 쳤어, 오늘. 뭐할말 없네. 잘 쳤네. 예? 자, 저희가, 우리 쪼갱이가요, 뭐냐면, 약간 좀 배신을 때렸어요. 뭘 배신이야? 닥쳐! 농담이고요. 쪼갱이가, 숟가락. 여러분, 오늘까지만 방송을 마지막으로 나오고, 방송을 이제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쪼갱이 나중에 잠깐 뭐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쪼갱이 오늘까지만 저희 방송에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유, 시집 안 가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을 이제 당분간 좀 쉬고 죄송합니다. 세계 챔피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 뭐라 했냐? 당구 치려고 그런 거 아니지? 뭐라 했냐? 누가 지나치쳤네. 아, 순서 변경. 순서 변경은 아직 아니지. 이 3교시에 아, 해야지. 밑에, 아, 아까 칩스 써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니까. 누가 이거 너 스카우트 가는 거 아닌지 나는 아니에요. 진짜 저 누가 이제 이게 스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랑 뭐 거래하는 건지. 아, 아닙니다. 오해예요, 여러분들. 이제 7억 7천 절대 팔릴 리도 없고, 아, 정말로 개인적인 일로 해서, 쉬게 됐어요. 아, 어디서 볼수 있냐고요? 자. 클레어가 7억 7천 냈냐고요? 클레어는 10억 줘도 안 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게시판으로 말씀드리자니 조금 애매했고 그래서 아유 해대포잖아 해대포 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유 물론 농담이시고 아 해커님이 별풍선 안 주셨나요 이야 아 대타요? 제 대타 우리 당대 선생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아닌 다른 여 BJ분이 투입되시는 걸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대강 알고 있는데 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 오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아쉬워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이고. 그 탑스타 연예인을 섭외 중이에요 칠러사마님 별풍선 400 칠러사마님 별풍선 왕킹 해커풍 감사합니다 야 461개 400에다가 61개 야 왕 해커 킹풍 아 감사합니다 야 칠러사마님은 뭐 바쁘셔 아프리카 갔다가 유튜브 갔다가 여기서도 쏴주시고 저기서도 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다른 분들 오세요 다른 분들 좀 당구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제 자리를 한다면 아. 이왕이면 좀 당구 계통에 좀 아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누군지 누가 온다고 정해진 것도 없고요 사실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누구, 예,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 시집 안 가요 연병아 그냥 시집 간다 그래라 어? 아이고 아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쪽지를 주세요 여러분들 따로 쪽지를 주세요 쪽지 개인적으로 야 그게 네, 더 이상해 뭐 주세요. 개인적으로 뭐 쪽지를 받아 어? 뭐 개인적으로 쪽지를 받아 뭐 어? 아, 아니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 안부 같은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몇몇 분들은 페북을 또 찾으셔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일하시더라도 건승하세요 고마워요 너무 형님 아이 반가웠는데 야구부 한번 가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고마워 7억 7천 아이디어 없어요 쪽지로 쪽지로 경매 아 클리어 강태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클리어 누가 갈궈주냐 아. 클리어가 전화와가지고 야 쪼갱 닥쳐 클리어 이랬어요 아니 그게 기다려봐 쪼갱 이랬고 야 아무도 나 강태 안 시켜줘갖고 심심해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기 차단시키기 전에 닥치라고 팔방여우님 안녕하세요 예 레저드님 예. 럭키우보이님 별풍선 31개 네 감사합니다 니저야 니가 해줘 감사합니다 럭키님 니저요 기대할게 들어오자마자 말하면 무조건 강태예요 알겠죠? 닥쳐 클리어 꼭 해주고 아 공 혹시나 저랑 게임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 주세요 제가 일로 오겠습니다 미리 연락 주세요 일로 오겠습니다 김전호님 우리 왕쪽행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광양님 저 그 쪼갱 맞습니다. 아 그거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땡큐 상부는 우리 두께 씨가 읽어요. 두께 씨 카톡이에요. 아 당구는 계속 치지요. 아 우리 감사합니다. 쪼갱이랑 우리가 6월 19일 날 시작을 하고 그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같이 했는데 큐사부님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우리 쪼갱이 그동안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간다니까 저도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땡큐 누가 눈물 나오는 거 별풍선 엄청 참고 있거든요 지금 왕쪼갱 풍선 걸 괜히 풍산 내 키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원상이 오빠랑은 끝났어요 레슨 안 해요 끝났습니다 재용님 쌉싸비우스 아 저 아니요 지금 몸 관리하러 좀 쉬려고요 요양 갈 거예요 요양 요양 갈 거예요 아 똑박이 형 서울 갈 일이 없네 치킨이 얻으러 와야지 형 치킨이 사러 와야죠 아이고 밤토라 고맙다 안 온다 안 올 거야 아 그 수아 아빠님 뭐 말씀을 미리 드릴라 그랬는데요 그 제 좀 타이밍도 미뤄졌고 아 요양은 호주로 가라 순댓국이 잘못했죠
아이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치킨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순댓국 산다고 해커가 핸드폰이 자꾸 그래갖고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는 거야. 아 그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해커님 안녕하세요. 원래 네, 다 요약 맞아요. 사람은 사소한 거에 삐지게 돼 있어? 그럼 그럼 다른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순댓국 먹기 싫다니까. 네, 그 다음날 그래서 치킨 사줬잖아. 아 그래요? 아 자꾸 국빈관 앞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국빈관 앞에 근처 구장에 있었어요. 아 역시 해대포.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네. 아 감사합니다 레전드 야광님. 고마워요. 유튜브에 있다가 또 아프리카로 와주셔가지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얘가 좀 번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쪼갱이가 같이 계속 가자고 오늘마저도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얘, 왜냐하면 쪼갱이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애기이기 때문에 이게 갈 때잖아. 여자의 마음을 갈 때. 거기다 또 애기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순간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어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있냐 안 했냐? 어? 아 개인 사정은 누구나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나도 할 수 있으면은 하는데 그 사정이 안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A클럽? 에, 쪽지 주세요 여러분들. 엔간하면은 메이플에서 게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무튼간 죄송합니다. 뭐 파랑 배팅. 아 진짜 아무튼간 여러분들 아 이제 본의 아니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꾸벅.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레전드님. 진영님 어서 오세요. 우리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그 사정이 그 사정 때문에 그러지. 사정 그놈의 사정. 아 우리 애청자 방송 50명 보고 있고 20명 보고 있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00명 보고 3000명 보고 이런 왔는데 간다고 하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돼서 찢어지는 거라면은 아이씨야 왜 찢어져 이거 그만하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어? 이러면은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겠어. 여러분 안 돼서 이렇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그러면 더 편하겠어. 아니에요 철들맨님 셋 다 아니에요. 셋 다 아니에요. 시집 갈 생각도 없고 성형수술 할 생각도 없고 혼자서 따로 방송할 생각도 없어요. 시집 아니 성형수술 뒤통수 치고. 아 그래서 아예 자주 올게요. 아, 뭐, 뭘 할지는 모르죠 쪼갱이. 근데 만약에 쪼갱이가 뭐 네가 뭐 한다면은 네. 오빠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뭘 하든 뭐 당구 방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알겠습니다. 혹시나 개인 방송을 하게 됐을 경우에 먼저 이 방송에 와서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저 개인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해코 오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레전드님.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려고 왔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혹시 뭐 놀러 오실 분들 있으면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술 한 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나 바로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해코 오빠가 주방 끝나면은 한 잔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한 잔 하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원하게 한 잔 해야지. 그럴까? 그래 나가서 그 너 지금부터 두께씨 대신에 죽방 좀 칠래? 아니 두께씨 대신에 대타로즈 죽방 좀 칠래? 아니 오늘 큐를 마지막으로? 안 들고 와가지고 저 31살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갔었어 했는데 아쉬웠어. 야 많이 이겼거든? 60발 이기고 있어. 60발 이기고 있어. 60발? 어. 아 나 오늘 안 돼. 아 쳐봐 쳐봐 쳐봐. 오늘 진짜 큐 무거워. 쳐봐. 큐 무거운 거야. 한번 쳐봐. 혼내주고 가. 마지막. 여러분들 쳐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쪼갱 치는 거 보고 가죠 여러분. 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두께씨 들어오라고 하고. 야 은퇴식 있잖아 마지막. 고별 무대. 야구선수든 농구선수든 은퇴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관동샤님 1601번째로 자 여러분 별풍선 지금 있으신 분들께만 말씀드릴게요. 별풍 있으신 분들께 야, 쇼갱이 우리 마지막 은퇴식이니까 칠 때마다 1점에 1개 100원이에요 100원 있으신 분들만 그냥 마지막 고별 무대니까 오늘 아까 쇼갱이 1점 칠 때마다 1개씩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재 오빠랑 공게임을 쳤는데 0.2 나왔어. 0.2 지금부터 얘가 앞으로 끝날 때까지 많이 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0개거든요 여러분 쪼갱이가 끝날 때까지 많이 쓴다고 해도 30개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점 쓸 때마다 응원풍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개씩만 재밌게 땡큐 캔디님 별풍선 31개 땡큐 캔디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쪼갱풍을 하나씩으로 쪼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자카야로 스카우트 아 노년탄 이자카야 야 그 내 친구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년탄 저쪽도 괜찮은데 이자카야도 하고 싶긴 한데 아 네 저 오늘 진짜 상태 안 좋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이니까 죽으면은 그냥 오늘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 치면은 빵빠레로 하고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 당사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이다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야 뭐 철구가 군대 갈 때 어마어마하게 별풍 받았는데 뭐 그거냐? 너 군대 가냐? 너 군대 한번 가. 우리도 풍신방에 군대 한번 가. 여군 입대해 너. 야, 지원해 너 여군으로. 가면은 전 전등님 감사합니다. 작전사로 갈 거예요. 유한 갈 거면. 아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탱크션님 감사합니다. 김전원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정영 부럽지?